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질문합니다. 농사 짓는 거. 재배하는 거요. 동물 기르는 거. 그렇다면 혹시 앞으로 농업 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요.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동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쪽은. 농업 분야의 직업, 농사 짓는 것이 전부일까요? 농업은 정말 힘들고 지저분하고 심지어 수익도 올릴 수 없을까요? 농업, 이미 과거의 산업에 불과한 걸까요? 만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농업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게 하는 정직함,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긍정의 진리, 그리고 그 어느 분야보다 뿌리가 깊고 넓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미래형 산업. 그럼 우리 함께 21세기 첨단 산업, 농업의 새로운 모습들과 만나볼까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중 농업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업은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공존해왔죠. 숨가쁘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 농업의 모습도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농업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감성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작물이 자라는 과정 동안 땅과 함께 호흡하며 생명이 창조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즐거움. 농업의 기본인 생산 과정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은 농업 분야의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14세부터 19세 사이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농직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농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가 식물 생산, 즉 재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은 12%의 수치를 기록한 농업 및 생명공학 연구 분야가 차지했네요.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매력적인 농직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공동 1위는 식물 생산, 즉 재배 분야와 농업 및 생명공학 연구라는 대답이네요. 각각 36%씩의 수치를 기록했고요. 그 뒤를 잇는 대답은 7%를 기록한 동물 생산, 즉 사육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농업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의향이 있을까요? 농직업 분야로 직업을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86%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밖에 농직업 분야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해봤는데요. 1위는 농직업 분야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까요? 2위는 농직업 분야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3위는 농직업 분야의 전망은 얼마나 밝은가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농직업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몰 컨트리, 그레이트 파트너, 작은 나라, 훌륭한 동업자. 네덜란드의 농업을 소개하는 간단한 표어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 농업에 대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네덜란드는 표준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지역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국가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정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할 만큼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답니다.
문화의 나라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쟁력이 농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광 매출의 총 30%를 농업 환경을 활용한 농촌 관광이 담당하고 있죠. 특히 교육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프랑스 전역에는 약 1,600여 개의 교육 농장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역할에만 그친다는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반전시킨 사례입니다. 대규모 영농국가 캐나다에선 미래형 농업과 만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의 텃밭, 골목, 옥상 등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녹색 터전으로 활용하는 도시농업인데요. 도시농업은 건강한 여가 생활과 생태 교육,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녹색 공간을 활용한 원예 치료 효과 등 다양한 이점들이 있답니다. 농업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 이젠 바뀌어야 하겠죠? 일본은 지금 농수산물 가공품 판매를 통해 새로운 농업 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주 핀란드 일본 대사관에서 열린 국제행사에서 일본이 생산한 농수산물만을 활용한 화려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후 두 달간 세계 곳곳의 국제행사 속 일본식 만찬 횟수는 무려 총 27회. 여기에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능성 포장과 제품 디자인의 섬세함까지 농업의 새로운 비전인 식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의 노하우, 우리도 배워야겠죠? 선진국들이 주목하는 미래 산업, 농업.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시급한 때입니다. 전통의 그 농업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특화된 그런 분야로 갈 수 있겠죠. 그 특히 이제 일반 농업에다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 복합화된 그런 분야로 진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업도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현장에 종사하는 농업 인력뿐만 아니라 R&D 분야, 특히 요새 부각이 되는 생명산업 에 종사하는 그리고 유전공학 이런 R&D 분야까지 모두 포괄하는 그런 산업으로 맞춘 것이 옳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던져볼 만한 중요한 분야이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해외 및 국내 농업 분야 직업의 비전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래의 유망 직종과 직업 시장의 핵심 키워드들이 모두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농업 분야의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 분야의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얼마나 새롭고 이색적인지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걸요? 농업 분야의 직업은 크게 생산, 가공, 유통 및 서비스, R&D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기능성 농수산물이나 특화된 아이디어 상품 생산 등 경쟁력 있는 생산, 차별화된 생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분홍들, 연구하는 젊은 농업인들도 많아져 농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내는 농업의 근간, 생산 분야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산 직종은 농업 숙련 종사자, 동물 사육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기타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업 숙련 종사자란 우리가 잘 아는 생산직 농업인인데요. 곡식 작물 재배 종사자, 원예 작물 재배 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하죠. 동물 사육 및 관련 종사자는 크게 가축, 그렇지 않은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나무나 꽃의 뿌리나 씨앗만을 생산해내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육묘재배자와 농기계 설치, 정비, 수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도 생산 분야에 꼭 필요한 직업인들입니다. 쌀 10kg의 가격은 약 2만 원 정도. 이 쌀을 떡으로 만들어 팔면 약 12만 5천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로 술을 빚으면 약 21만 3천 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죠. 생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는 1차 생산품인 농산물을 가공하는 분야와 보다 심화된 조리 가공 분야의 직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분야의 직업으로는 곡식을 가공하는 곡류 가공업자, 축산물을 가공하는 육류 가공업자 등이 있고요. 농산물 가공과 더불어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리 가공 분야 종사자로는 떡류 제조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사 등 다양한 종류의 조리사들도 조리 가공 분야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과거의 농산물 체계는 다수의 영세 생산자, 다수의 소량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유통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와 수입 농산물의 정착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관점의 유통으로 전환되고 있죠. 유통 분야의 직종으로는 생산품을 수집하는 수집업 종사자, 도매업, 소매업,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이 있는데요. 상품과 소비자가 만나는 과정 속에 경매사, 홍보 마케터 등의 유통관리 전문 직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업 서비스 분야에는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의사, 미용이나 의상 같은 애완동물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물관리사 등도 농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다양한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믈리에 직종도 새롭게 탄생한 재미있는 직업들이죠. 민들레에서 고무를 생산한다?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고기 농장의 인공 사육고기? 당근과 감자로 먹을 수 있는 경주용 자동차를 만든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꿈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들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09 농업 관련 분야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사례들이랍니다. R&D 분야는 크게 농업 연구 분야, 행정 및 교육 분야, 기타 공학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업 연구 분야의 직종으로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 개발자들이 있고요. 농업 기반, 생산, 환경, 자재, 농산물 유통 행정을 비롯해 국제 협력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가 존재하고요. 최근 농업과 다양한 과학 분야가 만나면서 새로운 산업 형태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농업 분야별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세대분홍 김재훈 대표의 상황버섯 푸른 농원. 도시적인 이미지에 앳된 얼굴만 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농업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요. 김재훈 대표는 고등학교 시절 일찌감치 농업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젊은 농사꾼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사실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죠. 이를 버섯을 농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미래에 가면 지금 이런 사업이 누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이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그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문제도 있고 또 농업 쪽으로 갔을 때 나중에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확실히 결정을 하고 대학도 농업 쪽으로 제가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훈 대표가 성공한 농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다른 전략 때문인데요. 상황버섯은 3년산이 될 때 그 효능이 최고가 된다는 것을 알아낸 김재훈 대표는
사업 초반 3년간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최상품의 3년산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데 전력 투구했습니다. 결국 3년산 상황버섯의 효과를 본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재훈 대표의 상황버섯을 찾게 됐다는데요. 과연 김재훈 대표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는 1억 2천 정도 제가 연간에 냈었고요.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 지금은 거의 약 2억 정도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훈 대표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높은 수입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약용버섯을 먹었을 때 건강해졌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가족들이 건강하면 좋은데만이 주변 그 고객분들도 제 상황버섯을 제가 공급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제 상황버섯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된 일을 많이 느낍니다.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농업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 농업인 김재훈 대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입니다. 농업을 하게 되면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작목을 잘만 선택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미국 타임즈와 헬스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 김치. 이 김치 하나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농식품 가공시대의 1세대 주역을 소개합니다. 농식품부 지정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식품인 김치에 관심이 많았던 김순자 대표는 일찌감치 김치가 상품화돼 시장에서 대량 유통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김치 산업에 뛰어들며 가장 먼저 김치의 표준화에 주력했는데요. 이와 함께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대회 등 수많은 국내외 행사에 김치를 대량 공급하며 김치 수출의 발판을 다져나갔습니다. 세계인들이 다 김치를 먹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 세계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김치 산업은 날로 나날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고 냄새를 없앤 휴대용 김치를 비롯해 성인병 예방과 항암작용에 탁월한 동충하초 김치 등 100여 종에 이르는 국내 최다 김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김순자 대표.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농식품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식품 명인입니다. 건강에 좋은 김치 많이 드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이 김치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장인이라는 의미의 마이스터. 식품에도 마이스터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글로벌 식품 명인 육중모 마이스터와 만나면 농식품 가공 분야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햄 마이스터는 그 고기나 또는 고기를 이용한 가공품을 만드는 그 직업을 말합니다. 즉 햄 소세지나 아니면 그 양념류, 뭐 스테이크류를 만드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직장 생활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99년 독일 유학길에 오른 후 3년 만에 받은 햄 마이스터 자격증. 독일어 한마디 할 줄 몰랐던 악조건 속에서 햄의 기본 원료가 되는 가축에 대한 다양한 이론부터 소 반마리 분해하기, 햄과 소시지 만들기, 고기를 이용해 창작 요리 만들기 등의 힘겨운 전문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였습니다.
국내에 단 4명밖에 없는 햄마이스터. 금이 환영한 그에게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밀려들었는데요. 마이스터라는 자격증이 육가공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 또는 그 대학 부설 연구소 쪽에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가공을 장인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 마이스터 제도.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햄 마이스터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 식품 관련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육가공 회사에 근무를 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독일에 가서 마이스터 시험을 볼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곡성에서 멜론이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곡성 멜론이 국내 멜론 판매에서 2위를 달성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하면서 대표적인 명품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잡게 됐는데요. 그 숨은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힘,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문화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런 어떤 그 농산물에 대한 그 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농가 위주로 이루어지던 생산 판매가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홍보와 브랜드 마케팅 체계로 변화하면서 곡성 멜론은 하나의 상품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이현태 단장은 곡성 멜론의 브랜드 개발, 연구, 품질 관리, 홍보, 생산 농가 교육, 유통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유통 전문가, 브랜드 마케터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 마케팅 안에가 스토리텔링도 있고 브랜드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주요한 또 이렇게 마케팅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강 맑은 물길 따라 기차 타고 멜론 마을. 세계는 현대 농산물 유통의 성패를 좌우하는 브랜드 마케팅. 특히 우리 농산물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품고 있는 맛깔스러운 스토리를 활용해 해외 농산물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에 관심을 가진 개성 있는 이야기꾼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매력적인 분야죠. 자기 어떤 꿈을 실현할 수 있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그 어떤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믈리에란 프랑스어로 맛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특정 음식에 대한 전문가 또는 음식 감별사라고도 할 수 있죠.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식재료 및 음식까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중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직업, 채소 소믈리에를 소개합니다. 채소 소믈리에는 채소가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장점도 새롭게 찾아가고요.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지식도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통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씩 배워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문난 요리 연구가였던 김은경 선생님은 공부하고 싶다는 열정만으로 2008년 여름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를 시작한 후 국내 1호 채소 소믈리에가 되었습니다. 이미 일본에는 채소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채소 소믈리에가 널리 알려져 있죠. 채소 소믈리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산자에게는 더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죠.
말하자면 건강한 식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녀가 정의하는 채소 소믈리에입니다. 채소 소믈리에는 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사회 또 자연까지 지키는 건강 지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채소 소믈리에 도전해보세요. 농업과 첨단과학의 만남. 그 중심에서 농업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을 소개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이연희 박사님께 첨단 농업기술이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생명공학 연구가 접목이 되면서는 아주 새로운 개념의 농업이 떠오르는 거죠. 작물에서 저희가 그 건강기능성 작물을 만들 수 있는 분야, 의료용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인 어떤 분자농업도 있고요. 특히 21세기는 새로운 농업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최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죠. 그중 식량 안보는 여전히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풍부한 먹을거리 생산의 밑거름이 바로 농업과 과학을 접목시킨 생명공학인 셈이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 먹는 거를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개념의 그 작물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좋고 그다음에 아주 인류의 복지에 기반의 그 인류 복지에 공헌할 수 있게 다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이연희 박사님은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농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더 젊고 유능한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농업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학문의 총 집합체인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또 굉장히 자존심을 가질 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어떠세요? 생산부터 R&D까지 농업 분야에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제 아셨죠? 이 많은 직업들 중에 어떤 직업에 도전해보는 게 좋을지 고민될 정도인데요. 그 고민 여기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www.career.go.kr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나의 적성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직업이 어울리는지 검사해 볼 수 있는 적성검 항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전히 농업은 농사 짓는 게 전부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조금은 농업 분야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해 갈수록 새롭게 진화해 나가는 농업. 그 속에서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내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기억하세요. 미래는 새롭게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 도전하세요. 2020년 미래의 3대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농업. 정년과 퇴출이 없고 어느 분야보다 창조적인 직업 농업.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